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2019년 새해 첫날입니다. 첫거래 일이었는데, 1월 2일, 2019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가, 오전장에는 상당히 뭐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모습을 좀 출발을 했었고, 근데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코스닥 양시장이 한 1%대 하락으로 마감했고 코스피는 한 1.5% 정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뭐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면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경기 민감주 많이 빠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라든지 아니면 뭐 철강 이런 거는 바닥이 어딘지 보이기 힘들어요. 꾸준히 지금 하락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서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셀트리온을 해석해요. 이런 것들이 오늘 안 좋았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셀트리온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일단은 회계 감리, 뭐, 분식회계에 대한 건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지금 돌아서기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도, 남북경협주, 뭐 가스관, 금강산 뭐 이런 종목군들도 크게 흔들렸는데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요. 화장품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자, 아모레퍼시픽 제가 얼마까지 볼수 있다 했습니까? 21만, 22만 했죠. 딱 정확하게 또 터치를 하고 빠집니다. 그죠? 자, 오늘 빠지는 건뭐 지금 중국의 PMI, 제조 PMI 지수가 49.7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실제적으로 이제 저널에 50.2였거든요. 지금 49.7인데, 우리가 뭐 0.5포인트인데 뭐 하는데, 실제 5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50 위로는 경기 확장, 50 밑으로는 경기 축소, 그리고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고, 100 위로는 확장, 100 밑으로는 축소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매달이 이제 바뀐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요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힘들고 추세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추세 자체는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조정 구간에 지금 돌입했다. 단기적인 고가를 찍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저가 권역을 다시 빠지진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여기에서 한번더 행보를 조금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조금 보시면, 중국이 오늘 1.1% 빠졌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가 빠졌다는 것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PMI 지수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니케이는 내일까지 휴장이에요. 3일까지.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19원 23전을 기록했는데, 뭐 요거는 뭐 이상적인 환율입니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고, 지금 뭐 환율은 요 1110원, 1130원 그 사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이 오늘 0.1%, 그리고 30년 0.04% 이것도 큰 변화는 없네요. 안에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이슈.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그전 유튜브 업로드를 참고로 하시면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되느냐. 그 9개, 그리고 뒤에 16개를 구분해서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참고해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안에서도 오늘 주가가 이제 보면 올랐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조금 너무 위험하게 주식을 하는구나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서 뭐 종목 상담하다가 25,900원에 샀대. 그게 문자 상담 신청을 하셨던데 이렇게 주식 할 것만 안 하는 게 낫죠. 그렇게 할 거면 돈 내다버리지 말고 우리 집 앞에 쌓아놓으시면 제가 부르기도 없는데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해? 지금 주가가 신고가를 지금 가는 마당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대받은 게 아니고 직접 가는 입장인데 여기서 이걸 들이받는다. 야, 드라이버를 여기서 걸면 안 되죠. 힘 조절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돼. 항상 주가라는 것은 재료가 노출됐을 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재료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제가 방송에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24일, 23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교 분석 자체를 28일날 동영상에서 또 분석을 했고 근데 거기에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저런 데 고가 권역에서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뭐 집어들였던 종목권을 본다면 상관없지. 뭐 한독이나 이런 것도 오늘 급등했잖아요. 그죠? 결국엔 이런 데서 우리가 눌림목에 공략을 해가지고 이런 시세가 날때 한번 끊어먹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에 오늘 뭐 강스템 바이오 이런 거는 고가 권역 넘었죠. 근데 이런 데서 들이받는 거는 조금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다시 한번 조금 눌릴 때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각약품 이런 것들도 지금 시세를 뽑아서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들이받는 건좀 아니라고 봐요. 이게 내일 만약에 오르면 유행입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안 오를 때 어떡할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23,000원대까지 열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자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라도 조금 주식이라는 것은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돈을 쫓아가버리면 안 돼요. 돈을 내 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 돈이 벌리는 거지, 내가 돈을 벌려고 들이받게 되면 돈이 안 벌립니다. 주식이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판사, 검사들 걔네들 왜 밤에 그짓 하고 있어요? 주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그래 어려운데, 저렇게 고가 권역에 들이받는 것은 상당히 저건 심각하다. 저건 다시 한번더꼭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수 있지만, 저렇게 막 마구잡이로 저런 매매를 하는 것은, 내동매매는, 내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더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이슈는 꾸준히 이슈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7일부터죠. 7일부터 얘기 나오는데, 다음 주도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경협주는 재료 노출이 팔아라. 이 말도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요말 별표 다섯 개입니다. 제가 경협주를 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런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사야 돼, 팔아야 돼. 팔고 나오는 자리죠. 한번 끊어먹는 자리예요. 아, 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왜,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 거에 대해서도 무지하게 판단하신 분들이 계시는 거는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물론 제가 100%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그런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왜 그거를 오늘 매수를 하고 거기에서 매수 잘했지요? 막 이런 물어보는 난 저희가 궁금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경협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일단 이번에 신년사를 초점을 조금 맞춰야 되는 것이 일단 정장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인민복이거든요. 인민복. 인민복을 입는 곳은 중국과 북한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도 저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정장을 입습니다. 말 그대로 북한이 지금 정장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가겠다라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정장을 입고 앉아서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전에 우리나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냈는데 처음 첫글이 뭐였냐? 글귀가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였습니다. 각하라는 표현은 아무나 안 써요. 근데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런 남북 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도 보고 있지 않냐. 트럼프도 이걸 봐라.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 말은 저런 경협주들에 대한 바닥은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는 거. 항상 바닥이. 그냥 이런 종목군들 바닥권역에 근접할 때마다 매수를 하면 종목군들이 다시 호재를 인해서 다시 탁탁탁탁탁탁 튀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딱 집어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개성공단 관련해서 그리고 금강산 관광 관련해서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철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우리 민족끼리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자, 개성공단 우리끼리 한번 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무작정 우리끼리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 우리의 거기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 근데 하고 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너끼리 했어? 아이고, 그래. 알겠다. 그럼 우리 유엔 제재 안 풀어줘.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지금은 미국에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가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를 하고 싶다. 미국이 이거라도 허락해놓으려고 그 신년사에서 허락해놓으라는 얘기를 트럼프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허락해줘.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럼 여기서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청와대 움직이겠죠. 미국 쪽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이거 해줘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독자적으로 지금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재료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시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는 계속 이런 분위기 나타날 겁니다. 기대감이 올랐다가 우려감에 빠졌다가 다시 기대감이 노출되면 다시 주가 빠졌다가 이런 분이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똑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자, 2차 전지주 하락하고 수소차 상승했다. 오늘 2차 전지주 많이 빠졌어요. 네. 지금 보면 오늘도 자, 2차 전지주들이 LG화학, 삼성 SDI, 뭐 코스모화학,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코 캠텍, PNT, PNE 솔루션 다 빠졌는데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양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2019년에 수소차가 갈 것이냐, 전기차 갈 것이냐.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2017년부터 2018년 약 2년간 움직여 왔거든요. 계속 올라와졌어요,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소차가 등장하면서 약간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온 것 같아요. 횡보성장세가 좀 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코스모학, 일진 머티리얼즈, 포스캠텍 이런 종목군들 제가 분석할 때마다 횡보성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종목군들이 횡보가 걸리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급 자체가 다른 여타의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소차가 될 수 있죠.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EM코리아 오늘 급등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JNK히터 뭐 이런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수소차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뭐 시노펙스 이런 것도 바닥 찍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이고 오늘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하프론테크 그죠? 지금 개발한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이 바뀌어왔다. 그리고 대신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삼성 SDI. 지금 보면, 자, 주봉 잠깐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포스코캠테. 2016년 중순 말부터 2017년, 2018년 2년 동안 올랐어요. 2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조정은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로써 수소차가 주도가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분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 전기차가 시세가 좋아요. 하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것도 2년 동안 올랐잖아요. 뭐 코스모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주들은 조정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성 장세를 조금 붙이는 게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소차는 수소차를 분석을 해놓은 업로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서 전해질 막 관련인지 아니면 기타 관련인지 아니면 또는 뭐 연료전지 관련인지 탱크 관련인지 그거는 동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종목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선주하고 5G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지는 않았는데 은밀하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오세훈 관련주 해서 지금 조금만 말씀드리면 오늘 진양산업이나 진양화학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모습이 좋은데 오세훈 전 시장이 대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곧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양조 뭐 이런 기업들도 반등 나왔는데 유시민 씨가 지금 야권의 대선주자 1위라 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TK 케미칼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관련주들도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마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급하게 이렇게 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 조금은 저렴할 때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5G 관련해서 지금 오늘 삼지전자, 그죠? 삼지전자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 좋거든요. 지금 5G 관련한 종목군들, 요거는 이제 중계기 납품업체예요. 그리고 뭐 오이솔루션, 광트랜시버 이런 것들 오늘 18,300 한 번 더 뽑아내고 지금 빠졌는데 이거는 28일날 방송에서 했죠. 그리고 또 뭐 다산네트웍스 이런 거 별표 한 다섯 개 합니다. 다산네트웍스 이런 거는 조금 중요해요. 움직임이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5G 관련해서 가장 선도주자에서 설 수 있는 부품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5G 관련하고 대선주들이 오늘 뉴스 없이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요 섹터군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1월 2일이 정말 중요한 게요. 1월 2일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1년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이번 주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 움직임 봤을 때는 5G도 올 한 해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에 대한 방향이 다시 한번 더 유가가 빠졌어요. 빠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 정유주들이 급락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유가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한번 같이 보면 WTI 유가는 지금 45.41달러 이때 20달러까지 한번 내려갔었는데 26달러, 27달러인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 올랐다가 지금 빠지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보는데 일단은 유가의 방향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권역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가의 방향 그만큼 어려워요 지금. 자, 정유주들이 지금 오늘 5에서 6%씩 빠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얘들은 이제 정제 마진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2분기, 뭐 3분기, 4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3분기에 우리한테 팔아요. 소비자한테. 3분기에 들어온 기름을 4분기에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2분기에 만약에 100달러였고 3분기에 80달러다. 그럼 얘네들은 기름값을 낮춰야 돼. 여론이 우리가 왜 기름값 안 내리냐 얘기하잖아요. 낮춰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은 기름을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정제 마진이 어때? 마진이 많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그 반대로 여기 110달러 올라갔어. 4분기에. 그러면 얘들은 80달러에 사온 기름이지만 110달러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름값이 또 오를 때는 또 금방 오르죠. 이것 때문에 정제 마진이 그러면 이때는 다시 또 시세 차이 30달러의 차이가 나니까 얘네들의 정제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정제 마진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SON 이런 거 휘발유 경유 팔아가지고 한 매출 85% 정도 나와요. 이런 기업들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SK이노베이션은 60%대죠. GS 같은 경우 GS 칼텍스에 대한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거고 GS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매출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매출 자체가 올라가면서 기업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가도 하락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류세 인하하고 그리고 유가도 얼마입니까? 아까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1198원, 뭐 1200원대 경유는 그렇게 있던데 그만큼 지금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이런 정유주에는 4분기 실적에 상당한 부담이 될수 있다. 이거는 지금 빠졌다는 것은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실적 발표할 때까지 건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잖아요. 왜냐하면 4분기 유류세 인하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도 유류가 어떻게 되죠? 유가가 빠졌잖아요. 그럼 기름값이 3분기 꼭지치고 4분기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분야도 힘들 수밖에 없다. 바로 10월 달부터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어디? 정유주가. 그렇게 또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할 말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 정리가 돼서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빼먹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또 빼먹은 거는 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고 중계역 6번 출구입니다. 지하철로 타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차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팩스. 앞서서 얘기를 했던 대로 시노팩스. 자, 시노팩스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요 기업이 현대 수소차에 납품을 했던 업체와 함께, 이 업체가 직접 납품한 거 아니에요. 함께 전해질 막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전해질 막에 대한 중요성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료전지통이 있으면 연료전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전해질 막이 있어요. 여기 이제 수소입니다. 이게 산소예요. 이게 딱 맞닿아 버리면 화학 반응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전해질 막으로 막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납품을 하려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여타의 지금 수소차 관련주에 비해서 주가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딴건 너무 올랐죠. 그 자리에서 위험 부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좀 큰데, 이런 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보시고요. 적자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요거부터 할게요. 상하 프론테크. 상하 프론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게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업체인데,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이걸 2차 전지로만 얘기하는 전문가 있으면 그 사람 바본 거예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상하 프론테크가 오른 게 설명이 안 돼. 왜? 2차 전지주인데 올랐잖아요. 오늘 2차 전지 다 빠졌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그게 수소차 관련이에요. 그게 지금 수소차 관련해서 지금 얘네들이 버스에 뭔가 개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개발하는 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반등 자체가 추세적으로 좀더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상하 프론테크도 앞에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드렸고, 11,500원대, 12,000원대, 11,300원대 계속 추천했던 게. 지금 여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세가 꽤 납니다. 지금 20% 이상 올랐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FNC 엔터. 자, FNC 엔터 이런 것들은 이제 정해인, 뭐 유재석 관련주, 정해인 씨, 유재석 씨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요. 앞에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 한번 크게 급등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유재석 씨가 여기에 이 회사에 들어왔다. 그 뉴스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올랐습니다. 그걸 지금 주가가 다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이게 2015년도예요. 그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사실. 지금 앞에서 뭐 또 정의인 이슈가 또 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급등 한번 하고 또 다시 또 빠졌어요. 또 다시 오르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한 요 정도는 이제 뭐랄까 이제 대바닥이 지금 형성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더 빠지기는 힘들다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내일 당장 오를 것이냐 아니면 좀 쉬었다 오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별주 양상이 나타나는 게 높다. 그렇게 보고 FENC 엔터 이것도 말씀드리고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도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그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이런 종목군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 관련주거든요. 여행. 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출국자수. 입국자수 아니에요. 입국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면세점 관련이에요. 아시죠? 이건 이제 출국자수. 출국자수. 또한 가지가 유가예요. 자, 유가가 빠지고 있고, 유가가 빠지니까 항공주들이 어때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그럼 항공주들이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출국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물론 경기는 부진하지만 출국자 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만큼 가까운 제주도로 갈 바에는 멀리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판단한다면 지금의 하나투어에 대한 주가는 너무 저렴하지 않나. 충분히 지금은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실적에 대한 악재가 3분기, 4분기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반영됐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런 악재는 선반영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좋은 여건으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지금은 조금 접근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 종목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뭐랄까요? 축약된, 선택 집중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하셔서 시장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